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HMI 작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PLC 레더 프로그램에서 정지를 했을 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동작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. 이 신호 등 동작을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수 있는 이런 작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작화 소프트웨어인 팩토리 토크뷰 스튜디오가 필요하고요. PLC 레더 프로그램인 로직스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. 이것을 가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에뮬레이터 5000이 필요하고요. 서로 간의 통신을 연결해주는 로직스 링스, 이게 필요합니다. 이 에뮬레이터에서 이 CPU에는 우리가 표현해주고 싶어 하는 PLC 레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.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작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배경을 바꿔주려면요.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. 먼저 이 푸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. 푸시 버튼은 오브젝트에서 푸시 버튼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은 따로따로 해 보시고요. 푸시 버튼에서는 액션에서 저희는 셋을 하고 눌렀을 때 셋하고 뗐을 때 0으로 해주는 이 액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태그를 넣어줘야 되는데요. 이 태그는 온라인 상에서 들어와 있는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. Start PB 버튼을 사용을 할 거고, 시작 버튼이니까요. 스탑 버튼은 똑같이 오브젝트에서 푸시 버튼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. 이 버튼의 색상을 바꿔주는 부분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애니메이션, 컬러. 여기 있는 태그가 0일 때 빨간색, 1일 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. 이 시작, 내부 어드레스 시작일 때 이렇게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. 스탑은 당연히 스타트하고 반대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신호등, 이등 색깔은 표현이 상당히 쉽습니다. 여기 메뉴바에서 원을 선택해도 괜찮고요. 드로잉에서
2번을 선택을 하시고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.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컬러를 바꿔 줄 수도 있고요. 기본 크기나 기본 색상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.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애니메이션에서 태그는 첫 번째 거에 그린으로 잡아 줄 거고요. 색상은 평소에는 좀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다가 켜졌을 때 밝은 녹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. 이 블링크 레이트는 이게 켜져 있을 때 블링크 레이트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. 이걸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.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하면 색깔이 좀 어두운 노란색이 나왔죠. 컬러는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쁘게 간격도 맞춰주고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세 개를 그룹을 지어서 복사 붙여놓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 1그룹에 대한 게 4개가 만들어지잖아요. 여기에서 태그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것을 눌러주시면 이게 기존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태그가 나타나져 있는 것이고 이 밑에 게 바꿀 명칭을 해주는 것입니다.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죠. 2번으로 또 한번 볼게요. 옐로우도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이 안에 있는 이 태그 이름들이 변경이 됩니다. 실제 잘 변경이 됐는지 요소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죠. 나머지도 다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. 태그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.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변경이 됩니다.
자, 이제 변경이 다 됐으니까 시연을 한번 해봐야죠. 스타트. 정지. 시작. 정지. 시작. 이렇게 작화가 마무리가 됐고요. 여기서 이제 PLC하고 연결해주는 통신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 부분은 Add 서버에서 이 부분을 사용했습니다. OPC 서버라는 것도 있고 이벤트도 있는데 이게 링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. 이거를 누르시면 이 부분이 뜨게 돼요.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세팅에서 이 링스 부분 이거하고 동일한 통신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여기에서 에뮬레이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태그까지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면 레더 프로그램 파일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아까 저희가 태그를 연결을 했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뜨게 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간단하게 푸시 버튼 하고요. 태그의 상태 변화를 볼수 있는 간단한 이런 도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 봤습니다.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통신 설정하는 부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. 이게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 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. 열심히 따라해서 실력을 키워보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신호등 제어하는 또 다른 컨셉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